영등포에서 내가 거기서 직장 다니며 대림동에 거기 살다가 이 신랑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갖고 73년도에 와서 3년도 3월 12일 날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일로 왔나 봐. 우리 아저씨가 거짓말했지 나한테. 자기가 집을 샀대 여기다. 여기 성남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냐니까 어느 이런 지붕만 있고 그래도 지붕은 기와집이더라고. 지붕만 있고 여기는 다 하나도 안 살아. 그런 걸난 이제 결혼해서 내가 와서 산다니까 이사 오기 전에 내가 와서 싹 청소 다 하고 깨끗이 해놓고 이제 며칠 날 이사 왔지. 이사 와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살으니까 뭐 집세를 받으러 왔어. 그 무슨 집세냐니까 이게 비어있는 집이라고 신랑이 달라고 그래서 어머. 임시 살게 했대. 아니 신랑이 샀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그 얼마씩 주냐니까 한 달에 2천 원을 주라 그러더라고. 그래 두달 됐으니까 4천 원을 줘야 되잖아. 네. 나 이거 저기 월세 내고는 못 살으니까 나 이사 갈 거라고. 그거 주면서 내가 그 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그럼 가라고. 그래서 얻어서 간 집이 저쪽 집이야. 그때가 나는 임신해갖고 뱃속에 아기는 크고 있는데 만 원짜리 전세를 갖는가, 2만 원짜리 전세를 갖는가,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그 전세금으로 그 옆에 집으로 갔어. 아기를 낳고 옮겼지. 그래서 거기서 살다 나니까 그 집주인이 이걸 지어준다고 한 거야. 거기 살던 집주인이. 그리고 살다가 집 지어준다니까 뭐,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아기 낳고 살면서 누가 사라고 그래서 이 집을 털을 샀고. 사서 그 사람이 지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맡겨버렸지. 아유,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할줄 조금 하는 신용을 알면 그냥 그냥들 하는 거지. 그전이야 무슨 뭐 기술자가 있어, 자격증이 있어, 뭐가 있어. 그전에 하는 사람들. 아유, 난 이거 무지하게 힘들게 쳤어. 그 사람이 돈 조금 들게 한다고 벽돌도 찍어가면서 하자고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해서 찍었더니 세면하고 모래하고 어지간히 섞여야 되는데 모래만 많이 넣고 세면은 조금 넣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지면 부실부실 쏟아져. 싸게 하려고. 응. 이렇게 부실부실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그래. 그래갖고 이 껍데기를 우리 아저씨가 몇 번씩 발랐나 몰라. 그래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섰지. 그러잖아. 벌써 싫어지고 없어. 벽돌 올려서 이 뼈다귀만 만들어 놨지. 그 사람이. 뼈다귀만 만들어 놨는데 저 방이 안방인데 저 안쪽 방은. 응, 그게 안방인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애기하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빨리 저것 좀 완성해줘라. 저 방부터 이제 먼저 들어가겠다. 응. 네. 그래서 그 방부터 그냥 이렇게 바르고 부지런히 자기 마음으로 바르고 부지런히 한 거야. 이쪽에는 그냥 뼈다귀만 있으니까 들어와 살 수가 없어 여기는. 거기만 해놓고 어쨌든 방처럼 만들어 놔야 내가 들어와서 살지. 그죠, 그죠. 애기하고 애기는 이미 났어 이제. 그랬는데 방이 너무 대배도 안 하고 그냥 저거 하니까 우리 애기 여기다 눕혀놓고 이제 대배를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풀칠 해가면서 대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다 못하니까 내가 우리 친정 엄마를 오시라고 그랬지. 그리고 친정 엄마가 와서 애기는 봐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풀칠도 해주다. 그렇게 하다 그방 대배하고 여기로 이사 들어갔어 이제. 들어가다 나니까 걔가 10월 달이가 난 애거든. 10월 23일이 걔 생일날이야. 첫째 아들. 응. 예. 10월 23일이 걔 생일이야. 근데 그러다 나니까 걔 생일이 돌아오는 거야.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그 옛날에는 이렇게 돌 같은 거 들어오고 무슨 큰일 들어오면 집에서 막 상차리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돌잔치를 하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오셔서 집 구석이냐고 쪼바터져서 어디서 돌잔치를 할래?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그러면서 떡을 내가 맞춰서 놓고 우리 엄마 보고 애기 보라 그러고 그랬더니 잔치에 돌잔치를 오라고는 했어도 낮에는 덜 일을 가니까 덜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별로. 일 나가고 집에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있는 사람만 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벽에다 신문뿐이 못 바른 거야. 대배를 대배지를 못 바른 거야. 할 새가 없어서 그거 바르고 그렇게 하고 돌잔치 하고 돌잔치도 우리 애들 저기 뭐야
아주 이쁘게 사진 하나도 못 찍어줬어. 내가 그때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 돌잔치 한다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막 혼났어. 혼났지만은 우리 애기가 첫 애기니까 나는 할래. 내가 그렇게 하고 그냥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애기가 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가 또 하나 생기네. 둘째도 여기서 났어. 근데 작은 애는 아니 큰 애는 나무 집에서 나갔고 여기로 왔지. 아, 예. 그리고 작은 건 여기 안방에서 났고. 둘째는 74년. 74년. 74년 11월 17일인가? 이거 완성된 거는 네, 완성된 거는 도배하고 뭐 다 하고 하니까. 도배한 거는 여기만 완성이 됐지 이제. 네, 처음에. 이런 데는 네. 도배도 안 하고. 여기도 도배도 안 하고. 그러다 나 혼자 하다 못 하니까 우리 아저씨 직장 다니는 걸 포기를 해라. 이거 완성시켜 놓고 직장을 또 나가라. 내가 그때 화물차를 끌고 다녔거든. 화물차 끌고 다니면 그 재주면 차 타고 가서 거기다 싣고 오는 거야. 다 그렇게 했어 내가. 손수 다 그럼 마무리하시고 이런 거 이런 거 다 직접 이것도 이거 문도 여기 문도 있어 이거. 네. 이거 뜯었지만은 문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우리 아저씨가 잣대로 재주면 내가 가서 나무를 살려면 목재소 가서 요거 요대로 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줘 우리 아저씨는 와서 이제 하고 저 대문도 저거 우리 아저씨가 다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다 이거 타일이나 이렇게 같이 붙어있나? 그쵸, 이거 조각조각 떨어진 거 주워서 이렇게 다 붙인 거야 이거.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내가 완성한 집을 이제 나 혼자 살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세를 줬더니 할머니가 만신 할머니가 이거 저 방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느 방? 요 방이 아니면 저 안쪽 방? 이건 방이 아니야. 아. 이 방에 대해서 부엌이야. 아. 안방 부엌은 이거고. 안방 부엌은 이거고. 요 방은 그 방 부엌은 저쪽에 있잖아. 그럼 세 방 살았어. 그래요. 세 방 살았어. 저 방도 요런 다락이 있어. 저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 네. 다락이 다 있는 거 같던데. 다 있어. 그것도 우리 아저씨가 만들었지. 왜? 방은 좁고 부엌은 좁은데 그런 데라도 올려놓고 살자. 그래갖고 우리도 그래서 이 다락을 만들었지. 이거 문짝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게 해놓고 그거 문짝도 우리가 만들었고 나는 할 줄 모르지만 영감이 다 저렇게 했지. 그래도 뭐래도 집어넣는다고 만들었어. 이거 대슬이 이것도 우리 아저씨가 한 거야. 나보고 가서 사오라 그래서 여기 지하도 우리가 파고. 아, 이거 지하예요? 지하요. 근데 파다 나니까 속에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둥그러놓게 막 이만하게 있더라고. 그래 우리 아저씨가 파도 못 파봤대 이거는. 근데 그 돌이 그게 그 돌이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뒤다 보더니 이게 옛날에 여기가 저기 호랑이 명당자리라 돼서 호랑이가 깔고 앉았던 돌이래. 이 집이 살면 부자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부자 되면 좋겠네. 내가 이제 이랬지. 그렇게 하고는 못 파고 이제 그냥 여기 돌멩이는 그냥 두고 저 앞쪽에만 팠어. 그러니까 이게 돌은 이렇게 해서 삐덕하고 해서 아이고 또 물은 왜 그렇게 나? 물이 나가지고 거기 쑥 들어간 데가 거기서 발이 아마 이만큼 거기서 고이면 이만큼 날 거야. 여기 돌망 있는데 하고. 그러니까 물은 거기 그 물이 그렇게 가득 차지? 그러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내가 퍼내는 거야. 그거를 왜 퍼내냐면은 하다못해 뭐 오이지도 담고 고추도 절거놓고 막 이러잖아. 그럼 그런 거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 거야. 다마네기 같은 것도 한 자루 사면 거기다 넣으면 안 썩어. 그냥 신선하니. 그냥 있어. 그래갖고 그 파다가 그래 그냥 놔두었더니 물이 났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사는 날까지는 이걸 썼어 그래도. 그래도 뭐 돈이 없고 어렵게 살으니까 요런 조그만 방에서 애들 데리고 살고 요런 데서 살고 그랬지. 그래도 이건 다른 집보다 요 집은 좋은 거야. 다른 집들보다. 김치 하는 날은 이 집이고 저 집이고 김치 담는 날은 달아 있지만은 달아에다 비비잖아.
그러면 밥 다 쏟아. 우리 밥도 갖다 쏟고 이 집 밥도 쏟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앉아서 같이 먹고 그랬어. 좋았어요. 그래서 전부 여기서 했어. 근데 지금 저 집에는 그런 것도 없어. 이 집이 할머니만 할머니 할아버지 며느리 다 여기 살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며느리. 응, 할머니 할아버지 둘, 며느리 둘, 애기들이 둘 셋. 그럼 몇이요? 일곱 식구, 여덟 식구. 아, 저장에서만요? 응. 여기는 엄마, 아버지, 저 새끼들 둘. 우리도 둘. 우리도 둘. 그러다 못 견디니까 여기를 터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여기를 방 만들어 달래나 보니까. 여기까지? 응. 그래서 이거가 그냥 여기가 거실이었었어. 거실이었는데 그들이 터서 이거를 다 쓰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터서 이제 다 여기까지 쓰게 하고 우리는 이제 요로만 다녔지. 그때는 연탄이었죠 처음에는. 그럼 여기가 연탄 여기 연탄 창고 여기. 네. 그러니까 이거 올리면서 연탄 싼다고 창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계속 연탄고로만 쓰였어요. 그럼 연탄 창고로 쓰지만은 안에 연탄 싸놓고. 뭐 같은 거, 뭐, 쌀이 빗자루 같은 거라도 있으면 그 안에 들여놓고, 다, 다라 같은 거, 김장하는 다라 큰 거, 그런 것도 이 안에 들여놓고. 그랬지. 연탄 떼는 거, 아궁이는 여기 하나였는데, 여기서 그래도 거기다 더움을 올려놨다가, 그전에는 연탄 있으면 아궁이다, 솥단지에서 항상 올려놔두잖아. 그물 더움을 쓰고. 연탄하고. 더움을 거기서 쓰고. 근데 이걸 터서 해놓으니까 부엌이 없잖아, 이제. 그래서 저기다 싱크대를 놔서 밥을 여기서 해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해먹고 그랬지. 냉장고가 저기 언제 왔나? 84년도에 왔나? 그것도 새 거 안 사고 중고 샀어. 중고 누가 쓰다가 이사 간다고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몇 푼 줄게 나 주어 그랬더니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그때 돈으로 만 원이나 줬나 얼마 줬나 몰라. 그래도 그때는 사 먹는 게 없어 별로. 다 이렇게 해 먹었지. 그러니까 그냥 다 밑반찬들을 해놓으면 해서 또 내가 이웃도 주고 그렇게 노나 먹고 나도 또 얻어다 먹고 이랬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이사 가니까 그거 떨어졌다고 남들이요 아주. 아유, 우리 집 아저씨 외국 갔다 와갖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아주 짬나면 무당집도 가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었어. 그럼 거기서 그러더라고. 그런 데서. 그 집터가 좋았기 때문에 여지까지 살았다 이거요 나보고. 근데 왜 어디로 이사 가려느냐고 그래. 그래서 아유 집이 좁고 그래서 이사 갈까 하는데 가지 말고 살으라 그래. 근데도 뭐 어떻게 가게 되면 가야지.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아파, 나이 먹으니까. 아프고, 벌이도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엄마 세놓으려고 하지 마. 세놓으려면 그거 다 손질해서 대배바 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고 놔둬. 그리고 세도 못 받고 엄마가 그 세돈 받으려면 그냥 신경 쓰고, 막, 그리고 왈가왈가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놔둬요 그냥. 그래갖고 더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다 나니까 시에서 매입합니다라고 써붙여놨어. 그래 그거 적어갖고 와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떼어라 그래. 떼어갔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네가 사겠대. 내가 허락만 하면 산다는 거야. 그래 그때 당시는 뭐 아주 싼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중증이니까 팔겠다 허락을 했지. 그래서 팔린 거예요. 그랬는데 괜히 팔았네 내가. 괜히 팔았어. 팔고 나니까 서운하지 뭐. 그리고 이 집은요 나한테 굉장히 힘 있는 집이야 이게. 왜냐하면 내가 처녀 때 직장 생활해서 모은 돈 사표놓고 퇴직금 타고 그 모은 돈 그런 거 갖고 와서 이거 다친 거거든. 우리 아저씨 돈 하나도 안 못했어. 그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가 얼른 자기 가면 땡큼 먼저 팔자 소리를 못하는 거야. 내가 팔자 하면 팔아.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이거 팔은 돈도 엄마가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한시 준다고 우리 아들이 가져갔어. 내가 조금 떼어서 쓰고 우리 아들이 갖다가 지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달라면 준다고. 나중에 뭐 엄마가 죽어버리면 언제 줘? 그냥 지돈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저 시골 가서 살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시골 가서 살면 좋은 것도 필요 없어. 판넬이나 뭐 그런 건 널찍하게 해서 그냥 넓게. 우리 집도 좁잖아, 저 집도. 좁으니까 그냥 넓게 해서 사는 거, 나는 그것만 원해.